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약 2년 전부터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명륜 진사갈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현재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 약 450개의 가맹점이 있으니까 동네에 하나쯤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가맹점 개수죠. 명륜 진사갈비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2017년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450개의 가맹점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는 건데, 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가맹사업을 개시한 2017년도에는 19개의 가맹점밖에 유치하지 못했지만 2018년도에 105개의 가맹점 유치에 성공하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죠. 중요한 건 2019년도인데요. 지금이 10월달이니까 2019년도에만 무려 326개의 가맹점 확보에 성공하면서 하루에 한 개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 두 달 정도가 더 남았으니까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500개 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열풍적이고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창업은 말리고 있습니다. 끝물일 것이다, 남는 게 없을 거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벌 거다 라고 말이죠. 과연 진짜 명륜 진사갈비는 끝물일까요? 남는 게 없고 프랜차이즈 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열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말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륜의 창업 비용은 40평 기준으로 평당 390만원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40평으로 창업을 한다고 치면 약 1억 5,600만원의 창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 시 항상 염두해야 할 게 별도 공사 항목이죠. 명륜 역시도 이 별도 공사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22개 항목에 한해서는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1억 5,600만원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대략적인 창업비로만 봐도 소규모 창업, 소점포 창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죠. 보통 적은 창업비용이 들어가는 프랜차이즈들은 창업비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적으로 가맹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인데, 명륜은 적어도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거에 반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맹점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마케팅 때문인데요. 명륜은 본사 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로 유명합니다. TV 광고, 드라마, PPL, 유튜브, 각 신문 잡지 지명 광고, 한 해 광고비로만 2019년 기준 82억 원을 배정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온라인 광고 및 TV 드라마 광고에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PPL의 경우도 한 드라마당 수억 원의 광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엄두를 못 내는 광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TV 드라마, PPL이나 온라인 광고로는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그리 쉽게 사로잡진 못한다는 건데요. 실질적인 타겟은 고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륜이 정말 똑똑한 건 바로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씨도 먹히지 않는 것, 바로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쉬쉬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제 강연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보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명륜은 이 유튜브 채널을 2018년도 1월에 만들면서 현재 약 32개의 동영상에 3,6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브랜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1년 전에 올라온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323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유튜브로도 성공적인 마케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구글 애드센스 광고에 의한 조회수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구글 알고리즘의 노출인지는 몰라도 명륜이 노린 컨셉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병맛스러운 컨셉으로 많은 이들의 욕, 그리고 칭찬, 웃음을 한 번에 받은 광고이기도 하고요. 걸그룹도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명륜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영상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많은 대형 인플루언서들에게 공격적인 유료 광고를 의뢰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즉 많은 노출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빠르게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승승장구만을 할 수 없는 법이죠. 광고비를 받은 유튜버들은 다 맛있다고 하지만 실제 본인이 직접 명륜을 리뷰한 유튜버나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고기가 질기다, 리필할수록 질이 떨어진다, 양념 맛이 진해서 금방 물린다, 이런 맛에 대한 혹평이 쏟아진 거죠. 하지만 본사는 꿋꿋하게 밀고 나갑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영상과 글들을 유튜브와 온라인 그리고 TV에 뿌려버리죠. 게다가 각 가맹점의 월 매출을 여지없이 공개하면서 대중적인 입맛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83억 원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창업을 말리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인 남는 게 없을 것이다가 있는데요. 실제 명륜에서는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 30여 개의 가맹점에 대한 월 최고 매출액을 공개했어요. 정말 점주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순이익이 10%대에 머문다고 해도 월 1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이건 명륜 측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물론 속이지는 않았겠죠. 워낙 요즘은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출 금액을 속이면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니까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이건 상위 30개 매장에 대한 월별 최고 매출액이라는 거죠. 나머지 매장들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 30개 매장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륜의 로열티 구조를 보면 월 카드 매출의 1.5% 또는 45만 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점주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매출 예상을 철저히 한 뒤에 기준선을 잡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 3천만 원도 못 팔 것 같으면 1.5%를 선택해야 하고 아니라면 45만 원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위에 말씀드렸던 상위 30개 매장은 당연히 45만 원을 선택해야 이득인 거죠. 2억을 파는 매장이 1.5%의 로열티를 낸다면 무려 300만 원을 내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끝물일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특히나 잘나가는 브랜드 혹은 유행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거품과 끝물로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전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바로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사실 명륜은 이미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맛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맛을 추구하면서 많이 팔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10명 중에 8명이 선택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든 예비 창업자든 말이죠. 그래서 거품과 끝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명륜이 잡고 있는 그 고객과 예비 창업자의 무게를 두고 보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런 프랜차이즈 무한리필집의 가장 큰 취약점인 수익성과 개별 가맹점의 고객 응대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얼마 전 부산의 한 명륜 가맹점에서도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8명의 단체 손님에게 불판 하나만을 사용하라고 한 사건이에요. 추석 명절이라서 바쁜 와중에 고객 응대에 미흡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본사에서까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건 450개의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큰 이슈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점주는 구인공고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채용 안내 글을 올리면서 당일에 연락 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다른 사람 일자리 뺏지 말고 처음부터 지원하지 마시라 하고 적고 특히나 20대 여성 채용을 안 한다. 일으키는 전례가 많았다 라고 했다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모두가 이미지 타격을 입은 사례죠. 이처럼 가맹점 숫자가 적고 본사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본사 대표의 작은 행동, 발언 하나, 가맹점주의 고객 응대 하나에도 온갖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함은 분명한 부분이겠죠. 한 가맹점주가 2개, 3개의 명륜을 운영하는 다점포 매장이 전국에 약 2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각 가맹점주의 행동 하나가 한 브랜드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본사는 행동해야겠죠. 가맹점주 역시도요. 최근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당이 새로운 닭갈비와 피자 브랜드 런칭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한눈을 파는 건지 아니면 신사업의 추진으로 더욱더 기폭제가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명륜당이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450명의 점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브랜드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결론, 아무리 좋은 프랜차이즈라도 점주의 역량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 쪽박과 중박, 대박으로 나뉜다. 앞으로도 장사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세요. 공프로였습니다.